괜찮으세요? 네. 불편하진 않으세요? 목소리가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예. 크게 좀 가창력 있고 좀 저도 시원스러운 목소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작아가지고 제가 이런 데는 잘 안 어울리네요. 진짜 확 터지 우리 단나님처럼 막 시원스럽게 저 바다 끝까지 막 들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으면 정말 좋을 텐데 뭐 타고난 게 이래서 어떡해요. 그냥 이러고 살아야죠. 뭐 부모님이 제가 낳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어요. 우리 엄마한테. 근데 그냥 태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아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나온 지 이제 여기 며칠 안 돼가지고 사실은 입담도 제가 미친년 품바님을 왜 좋아하는지 제가 팬이거든요. 근데 진짜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그게 왜 사람이 그 행복이라는 게 남은 가졌는데 내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계시니까 엄청 부럽고. 네, 여기 있으면서 네, 많이 배워갖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즐거움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노래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를 잊지 마세요
사랑이여
형님 더 오셔야 되는데 오빠들 거기 여기 좀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그래요. 제가 들어가면 다른 부품 진짜 기라상 같은 품바님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한 열 분이라도 모아놔야 제가 퇴근을 내려갈 거 아니에요. 저 들어오셔서 앉아서 구경하세요. 여기 자리 잘 닦아놨네. 여기 권리금도 안 받고 진짜 자리세도 안 받아요. 그렇지 그렇지 들어오세요. 제가 강제로 물건은 안 팝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주시고 필요해서 사시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팔아주려고 예,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 마음만으로도 예, 제가 집에 아, 숙소에 저녁에 들어가면 진짜 오늘 뭐 팁 주시고 물건 사주신 분들한테 돈 쓰신 분들한테 정말 잘 되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잡니다. 예. 아이고 이제 한 분씩 오시네. 이제.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뭐, 혹시 어제도 오셨어요? 아니에요? 누가 알아볼까봐 그냥 연예인이신가? 얼굴 알아보면 안 돼요? 깜깜해가지고 와, 무섭다. 근데 너무 이쁘세요. 이게 그냥 겉으로만 봐도 다 막아놔도 이쁜 건 보이네. 그래도 느낌이 팍 없네. 저렇게 이쁘 나도 저렇게 이뻐봤으면 좋겠어. 진짜 남자들이 환장할 것 같아. 여자가 봐도 저렇게 이쁜데.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노래를 제가 몇 곡은 30분 안 됐어요?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5분 남았어요? 그러면 노래 뭐 한 곡 반만 하면 되네. 반만 하면 내려갈 수 있어요. 딱 하나 Thank you.
왔어? 왜 벌써 가요? 아이고. 네. 아이고. 이제 왜 거절했어? 근데 한건 아파라도 되지. 30분 동안 공연하면서 아, 씨발. 한 개도 못 받았어. 뭐를요? 우리 목표가 뭐야? 제가 노래를 못 했나 보죠. 어? 내일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넌 내일부터 잘렸어. 돈은 주고 싶어야 주는. 박상만 주셔요. 감사합니다. 첫급발이 뒷급발이야. 아 그래요? 아니야. 얼굴 이 정도면 노래랑 아니야. 저 언니가 돈을 다 주실 분 저 언니밖에 없는데 아까 돈을 다 썼어. 알았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박상만 주셔요. 아유. 자 우리 골고야 논자의 제일 맏언니예요. 맏언니고 근데 첫 스테이지로 이제 먹을 좀 푸는 시간. 자 두 번째 스테이지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앵두품바는 일단 우리 품바하기 전에 과거 때는 스포츠 댄스 강사였어요. 정말 춤이고 장구면 장구 노래면 노래 정말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또 앵두가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신명나는 그런 품바 공연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앵두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지. 아유, 준비 좀 미리미리 하고 있어야지. 태가지를 그래 잡고 잡고 혼자 거리네. 다시 한번 우리 앵두입니다. 이뻐 봐주세요. 내일도 힘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두 인사하겠습니다. 저 마이크가 안 되네. 난 저 마이크가 좋은 것 같아서 저거 들고 나왔더니만 안 되네, 이게. 어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한 주 마지막 일요일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다 뜻이 있더라고요. 일요일은, 뭐라 그러더라? 까먹었다. 일어나자마자 웃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힘차게 즐거운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요일이니까 힐링 많이 하시고 즐겁게 보시다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잔하게 노래 한번 하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진짜
그래? 그러게 말이야. 한번 해봤어. 언니 어때요 언니 이거? 아, 그래 언니? 이것도 한번 연습 좀 해봐야겠네 이 노래. 어땠어요? 노래? 근데 오래간만에 들으셨죠 이 노래. 방주연 가수님 노래잖아요. 예. 네. 그래도 뭐 이런 노래도 한 번씩 들으면 예 생각 뭐 조금 나시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 또 한번 또 잔잔한 노래 한번 해볼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없어지겠다야. 내일은 노래 깊은바님하고 미친년 품바님하고 우리 단장이신 서봉구 단장님하고 셋이 하셔야 되겠네요. 내일은 보슬이 없어지고 해님면이 없어지고 난 까딱까딱하네. 그러니까 큰일났다. 우리 셋 가고 셋이서 하면 되겠다. 그지? 우리 셋이서 편 먹을까?
힘을 하면 우리가 이길지 않을까? 우리가 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그지? 나는 우리는 보세님만 믿으면 되잖아. 그지? 팔씨름 할까? 어? 팔씨름을 해갖고 선배님들을 확 넘겨버려야 되는데, 그지? 나 잘리겠다, 아무래도. 자, 언니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언니, 어디서 오셨어요? 네. 김천? 아, 이거 찍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럼 잘 보여야 되겠네요? 네? 아, 이뻐졌어요? 뭐, 노래도? 아, 저 언니 봤어요? 아, 그래요? 나 어저께서부터 나왔는데. 아, 예. 응? 어? 나 안 잘렸어, 야. 어, 예. 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는 줄을 잘 세야 돼. 사람은 줄을 잘 세야 된다? 썩은 동아줄 잡으면 깨기야. 나는, 난 미친년 분반님이지. 난 노령이 분반 쪽이지. 난 너희들 편 안 하더란다, 야. 야. 썩은 동아줄을 내가 왜 잡냐, 야. 나도, 누구지? 단장님은 이쪽 줄이지. 여긴 너네 둘 줄이지. 그럼 나는 눈치로 살란다. 나는 그래, 난 DJ도 좋다. 난 저쪽에서 DJ란다. 아, 나 이거 유튜브 찍는데. 야, 뭐 언제 기억나겠어. 언니 표 좀 해주세요. 뭐 DJ겠네 막 이래갖고 큰일 났네. 깜빡했네. 아니, 그럼 우리, 아, 우리 사랑바람이라는 노래 한번 해볼까? 아, 됐어. 이거 한번 해. 안 불러던 노래 한번 해. 사랑받아. 하고 왕자님 두 곡 연달아 한번 해볼게요.
노래를 할 건데 잘하면 박수도 좀 많이 좀 쳐주세요. 그러신 거죠, 엄마? 예. 네, 엄마만 믿고 열심히 한번 쳐볼게요.
아니 노래로 처음 또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장구도 치고 노래도 했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곡으로 한번 하고 전 들어가겠습니다. 바람이었나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한 곡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주세요.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신 우리 언니 오빠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고생했어. 이야 인간적으로 너나 나나 해님이 품바님, 해님이 품바님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시고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님이 품가 인사드립니다. 네. 노래 우선 한 곡 띄워드렸고요. 생각하면 그 얼마나 꿈 같으면 너인가 그 사이로 어린 서러운 가슴 하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당신
있어갖고 무대 안 올라가고 그냥 여기서 하랍니다. 예, 저는 흐린 날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름도 햇님이라고 바꿨는데 흐린 날은 마음도 괜히 우울한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은 좀 힘을 내보고 비만 안 와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죠? 예,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예. 모처럼 멀리서 이렇게 오시고 그랬는데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고 즐겁게 노시다 가세요. 저 째려 보지 마세요. 아셨죠? 같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노래 눌러주세요. 제가 노래를 몇 곡을 신청해 해놨어요. 그냥 쭉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두시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신을 그대 품에 안기운 채 젖은 눈을 감춰 난 부르스 그 음악을 내리는 빗물처럼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신이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젖은 눈을 감춰 난 부르스면 그대야 그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살려! 아이고, 박수를 이렇게 많이 쳐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머, 이게 본 일이네요. 응? 달려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부경기에 두 장씩이나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절로도 가요?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노래 두 곡 했는데 뭐 이런 걸 주시고. 아, 여러분이 어제도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주시면 제가 오늘 끝나고 들어가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예, 이 귀한 돈을 주신 거를 예, 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한번 했다.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노래 눌러주세요.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희년만 찾아와 있을 너의 그만도 다칠까 너의 자리나도 비워둔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 써만 되지 이제는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었구나 어떤 사람으로 나의 용서에 가려지 또 잠시만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기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넌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나만을 위한 목소리와 내 곁에서만 지켜준다는 말 이번은 그 제발 변치 않기 어떤 사람으로 나를 용서해 가려지 또 정신을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기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나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나만을 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만 지켜준다는 말 이번은 그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만 지켜준다는 말 이번은 그 제발 변치 않기 없는 건가요? 지금 노래 거짓말 조항조님의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한 몇 곡 해놨죠? 제가 예 네. 네, 한 곡 예 네. 눌러주세요.
아무 지금 한 번도 없고 노래 놓고 불러서 분께 이렇게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 내 사랑 스님이 돌아올지 모르고 서쪽 하늘 빛으로 새벽에는 바람에 떨어지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숨이 찾아 가야 해 가야 해 손이 찾아 가야 누가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 나에게는 18세의 이름은 승리 보시러 많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광고가 아직 덜 되셨나요? 좀 많이들 오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네 한 분 이따 오시겠죠? 예, 멀리서 음악 소리 듣고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신 해수욕장 예, 서본부 명인님이 공연하는 장소입니다. 저기 2만원 줄게요. 아 맞아요. 우리 물 다 사 먹잖아. 앵벌이 당한 것 같은데요. 몇까지 다 왔어. 제가 이러고 삽니다. 다음 노래 한 곡 주세요. 앵벌이 당해도 행복한 걸 어떻게 해보죠? 디스코로 주세요. 네, 너무 터지는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
보내고 드리고 예, 우리 아마 동이품반님이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좀 웃겨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십니다. 직업이네요, 그죠?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감사합니다. 저번 학기 때문에. 네. 수고
예. 어, 예. 지금 이 생각을 모르겠는데 제가 매일 하루도 많이 먹고 계속 누구를 갔어요. 그렇죠. 서방구 품바님 보면 우울증 다 달아나요. 선생님 그거 시켜봐야 응용하는 걸 보고 예. 제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야, 그러면 이거 보람 있는 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예, 대구에서 왔어요. 와갖고 김강산을 가고 예. 그래 가려고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아, 감사해요. 예, 예. 멀리서, 진짜 멀리서 오셨네요. 예. 예, 지각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뭘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노래만 제가 몇 곡 노래만 해드리고 있네. 웃겨드리는 건 우리 이따가 단장님이랑 예, 예, 동기품바님이 많이 웃겨드릴 거예요. 많이 웃고 가시길 바랄게요. 예. 아이고, 많은 박수 주시고 행복한 시간이 됐고요. 하, 남았어요. 제가 할당량을 다 채워야 되나봐요. 네? 디스코로 주세요. 노래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하니까 별로 안 신나 보이네요. 네, 청춘? 에? 청춘한? 청춘 있나요? 아, 이거 박우철 선생님의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처음 불러본 거는.
남자의 가슴이야 우리 못하고 그 세월에 많이 부족한 저를 저의 노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네, 오늘도